숙제 맞잖아. 뭐 숙제 할 때 숙제 하면 되지. 여행 가는데 뭐 숙제 있는 거하고 뭐 뭔 상관인데. 어? 재밌게 놀지를 못하잖아요. 재밌게 놀지를 못해.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똑똑하죠. 오케이. 그래서 세빈이 복화 3회 8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몸 그렇죠. 신체. 신체 여러 가지 부위들이고. 신체 해볼까요? Body parts. Body parts. Body parts. Bend your knees and elbows. Bend your knees and elbows. Bend your knees and elbows. Hey, bend의 뜻은 굽혀. 굽힌. 이거 이래. 굽힌이 아니고요. 굽히다겠죠. 단어 안 했어요. 했어. 밴드의 뜻이 굽힌이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래. 굽혀진, 이 굽혀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굽히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선 굽히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럼 네. 무슨 시예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고요? 명령문. 그렇죠. 뭐뭐 해라. 오케이. 물은 몇 개? 네? 물은 몇 개? 두 개요. 오케이. 여기 이거 왜 붙어있는지 알겠죠? 네. 팔꿈치 몇 개? 두 개요. 이거 붙어있는 이거 알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Raise your arms like this. 오케이. Raise your arms like this. Raise your arms like this. 어? 예? Raise의 뜻은? 들어라. 아, 아니, 들다. 안녕하세요. 예, 들다 하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고요? 명령문. 뭐뭐 하거나, 뭐뭐 하라고 시키거나 이때.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 이렇게.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라는 뜻도 있대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 있죠. 이렇게가 아니고요. This의 뜻은? 이것.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합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것처럼이란 뜻이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이것처럼이나, 이걸 이렇게나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네? 이것처럼 하고, 이렇게.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죠. 오케이.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없습니다. 하다시 자리에 벌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다시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할 때 like this. 이거 쓰겠죠. Touch your nose. Touch your nose. Okay. Touch your nose. Touch의 뜻은 만지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하다시를 사용해서 뭐뭐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Bend your knees and elbow like this. Elbow 몇 개? Elbows. Elbows like this. 이건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Okay, 그다음 계속했어.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Okay,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Okay, 계속해서 Touch your nose like this. Touch your nose like this. Touch your nose like this. 코 몇 개? 한 개. 그래서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오케이. Okay. 계속해서 Raise your arms. Raise your arms. Raise your arms. 오케이. Okay.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어서 와. 어? Where is my textbook? 불안정한 8개를 외웠거든.